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셔서 감사합니다만 두 박스나 보내셨는데 아니, 녹은 거 아니에요 배뚠뚠이라고 적었는데 제 자리에 배달이 됐어요 배뚠뚠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배달이 됐어요? 근데 보내는 사람을 써주세요 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눈에 체크 여기 옆방 같은 데 좀 쉬운데? 괜찮아 아, 진짜 조금 왜냐면 퀴즈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워 색깔이 괜찮아요 응. 된거? 응, 이것만 이거 네. 응. 이거 생방거야? 이거 생방거야 이거 막 두 개만 더 하나는 거야 청취율 조사를 몇 시까지 하나? 이제 끝났을 거예요 아마 6시까지? 네 업무시간 업무시간까지? 네 여러분 청취율 조사가 끝났답니다 어렵게 내 위야 끝났습니다 딴 거 들으셔도 돼요 이거 나 내 거는 한 번 뺐다 어떤 거야? 이거? 아 네 그냥 5분이면 이거 뺐다 녹음 거는? 녹음 것도 내가 다운받았어 내일 체크 안 해줘 체크를 해줘 이거 뭐였지? 아니 이거 건데 다 바꿔도 돼 네네네 하나만 저거 이것만 빼면 좋을 것 같아 맨 위에 거? 응 이거를 이걸로 오케이 이거 체크해도 나 한번 네 나머지 내가 좀 고르고 있었지? 어벤져스 혹시 취소표 있나 봐야지 제가 그 김병현 선수 태국 음식점 하는데요. 그 해방촌에 가서 식사하고 섭외를 직접 해왔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집. 매진. 어? 7석? 다 맨 앞이야. 매진. 어? 매진. 용암액으로 봐야죠. 아까 그 유모차 그 용국수님네 아기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를 보면 저는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애기엄만 없지만 그 되게 흥행을 엄청나게 했던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보고 거의 이제 진짜 극장에서 내릴 때쯤 가서 보는데 갔더니 애기엄마들이 엄청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랑 막 시끄럽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거의 이제 전세내고 뭐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막 그 리액션을 엄청 크게 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애기 때문에 그 영화가 내려갈 때까지 못 보고 기다렸던 그 느낌 그러다가 막 그 누가 이렇게 총을 팍 맞고 막 이럴 때 그 확 하고 소리 지르는데 뭔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으니까 너그럽게 본 걸 수도 있는데 뭐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한 두세 달 동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장을 애기 엄마들이 진짜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기다려야 되고 그 넷플릭스나 VOD로 넘어올 때까지 흥행작은 또 한참 안 나오니까 그를 넣어야 되네. 아 너무 피곤하지. 이렇게 들어야지. 응. U20 월드컵과 여자 월드컵 때문에 5월부터는 엄청 바빠집니다. 20 이강인 선수는 아마 내일 국내에 들어올 것 같고요. 우이야, 나 이거 헤드폰 좀. 헤드폰이? 여자 축구도 평가전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아 헤드폰. 남자 A매치도 있고 여자 월드컵 개막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군요. 무슨 데타 정보야? 데타 출장 안 갈 것 같은데. 네, 9시까지. 오늘 두 개잖아. 그래서 인당이 없어. 두 개잖아. 계란 가져올 거야. 귀엽다. 대보 대보로. 아 언니야 됐어. 대보 언니. 선배 저녁 먹었어요? 아니. 뭐 먹었어요? 먹은 건 없는데. 파스타. 여기 피자. 어 맛있었겠다. 못 먹니? 나 그냥 지하 식당 갔어요. 뭐 대본대 어떤 거 어떤 거셨어요? 아, 이거 그 여은 언니 건데? 같이 합쳐졌나? 합쳐졌나 봐. 아, 진짜. 뭐야, 언니가 그거 잡는 거야? 기계? 오. 진짜? 아니, 기계. 아, 잡는 게 아니고 다운받는 거. 아,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가 내 거야? 오프닝이 껴있는 게 오빠 거예요. 그 오른쪽이 오빠 거예요. 아까 왼쪽 거. 우이야 이거 언니물 준 거야? 네. 언니물 준 거야? 네네. 방금 샀어요. 땡유. 고마워. 닮았는데? 좀 닮지 않았어 선배님? 닮지 않았어? 이건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너무 충격받아서 살에 걸린 건가? 아 근데 이건 좀 닮았다. 닮았어! 나도 그 생각했어. 닮았어! 이분 누구야? 상조야겠네. 닮았어. 있는 건가?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와서 액자 해놔. 왜?
그럼 액자에서 드려요? 이거 확실히 람마 2분의 1? 너 람마 모르지? 람마가 뭐예요? 걸작 만화 있어. 나 우리 되게 담게 나왔다. 뜨거운 나왔다. 물을 끼얹으면 남자가 되고 아~ 찬물을 끼얹으면 여자가 돼. 근데 되게 저거야? 닮았어. 저 좀 닮았네? 저거 왜 담게 나왔지? 지금도 우리 닮았나? 아,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선배님 얼굴 작게 나와요? 이렇게 해야겠다. 좀 뒤에서. 내가 너무 오래 보니까. 아! 네, 맞는 거 맞아요. 네. 요거, 여기. 보호 차원인데 이거 왜 올린 거야, 이 사진? 처음에 안 했었는데. 할 게 없었어? 안 했었는데 사람들이 너 나왔을 때 좀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진상규명? 뭐 했어 주말에 언니? 나? 신화 콘서트 보고. 오! 신화 팬이야? 나 누군지 꼼짝 못했어. 재밌었어? 근데 너무 재밌었어. 옛날에 신화 김동완 씨 좋아했었는데. 아, 나 그래서 에릭한테 좀 또 반해왔어. 아, 진짜? 아, 금사빠. 금사빠네? 신화 창조. 신화 아라오희? 알죠, 알죠. 선배 어렸을 때 가수 좋아한 적 있어요? 그럼. 누구 좋아했어요? 서태지. 서태지 말고는? 조정현. 조정현. 조정현은 노래를 좋아한 거고 그분 얼굴도 잘 몰라.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였나? 듀스. 듀스? 듀스는 아. 뭔가 그 노래는 좋아했는데 현도 형을 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막 좀 웃겼어. 좀. 나미, 나미. 마? 나미. 제가 좋아하는 나미 노래 있는데. 나는 강수지. 강수지! 보랏빛처럼.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었는데. 향기가 어려. 그 다음 뭐야? 지울 수가 없었네. 잊을 수가 없었네요. 잊을 수가 아니, 아, 부르지 마. 없었네. 그 다음 뭐지? 몰라도 돼. 야,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었는데. 음식 어디였니? 언제나 우리. 우와, 호랑이도 제 바람에 온다더니 호랑이였어. 안녕 오빠.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지금까지 제일 잘 부른 거야. 그치? 근데 나 원래 마이크 안 되면 잘 불러. 아. 마이크 안 되면 잘 불러. 잠깐 나 좀 골다. 근데 저 오늘 거 제일 잘 상관없어. 여기 거 상관없지. 거 좀 이건 따로 돼 있어. 아이유? 아, 우리 선지 노래 잘 부르는데. 잔소리. 머리부터 나나나나나나 뻔한 잔소리. 잔소리 듀엣곡 아니야? 맞아. 호월 2일 선배랑 듀엣곡 했어요? 호월자가 안 불러줬어. 호월자가 안 불러줬어? 호월자 너무하네. 호월자 노래방 좋아해요. 너무하네 호월자. 일단 이거거든. 잘 먹어. 따라라라라라라. 그럼 아무도 듀엣 안 불러준 거야? 난 키가 안 돼서 못 불러. 이게 진짜.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가 들려. 시간이 없어. 미간을 왜 찍는거리지? 어? 가수 느낌. 미간을 왜 찍는거려? 제발 느낌. 그만하자. 가수 느낌 알죠? 나, 나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이다 선배님 이거. 뜨거운 안녕과 어땠어요? 좀 지워줄래? 그러니까 좀 안 그래? 보이게 할래? 아 그래? 너의 잔소리가 왜 공기반 소리반으로 부르지 마. 이상해. 야, 그냥 잔소리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면 되는데 너의 잔소리가 공기를 왜 이렇게 써? 누가 그거 잔소리를 공기반 소리반으로 부르냐? 어우 잔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선재 씨 이거 맞아?
내가 하는 건 잔소리가 아니라 업무 맞아. 지시라고 생각하거나 상대의 말이라고 생각하렴. 플로라. 짱 YP. 얘들아, 따로 있을게. 누나 이거 하나만 따로 눈 따갑지 않았니? 집에서? 어제 나는 목이 너무 아팠어. 나도 난 공기가 어제 갑자기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고 집에 갔는데 저녁에 칼칼하더라. 저도요. 저 그래서 새벽에 너무 목이 아파서 깼어요. 저희가 야외 카페에서 공기를 좀 많이 마셨거든요. 날이 좋은 줄 알고 야외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촬영하셨어요? 심했어요. 아니 그냥 놀라네. 결혼식 끝나고 놀았어. 아, 네. 또 멍청이 안 가져. 근데 나 진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에 목이 아파서 깼어요. 저 목감기였잖아요 지난주. 근데 약을 안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목이 아파서 깼어요. 무슨 약? 이팔라트? 이팔라트 좀 주시면 안 돼요? 거의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나는 그 통으로 산 게 아니야. 그럼. 나 이걸로 산 거야. 이거 어디서 사? 이거 인터넷에서 팔아요. 이거 하나를 샀다고? 이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몇 개 산 거죠. 이건 뭐야? 이팔라트? 처음 보는 거야? 아니 그때 나 중고가 샀네. 종류가 똑같은 거야? 지금 나 미친 거니?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 들어가기 싫으면 어떡하죠? 우리 지금 안 하면 큰일 나. 끝나고 해야 돼. 야 이거 보관도 잘 안 됐네. 왜? 부서지잖아. 원래 이거 약간 멀랑멀랑 해야 돼. 맞아요. 내 거 갖다 줄게. 감사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1. 숙보. 친구들과 싸운 뒤 화해하는 방법. 배운 여기서 뱉을 뻔했어. 보내라. 됐어. 먹는 걸 나눠준 게 아니라 약은 나눠줄 거야. 잡는 거 내가. 네, 자. 뭐 하는 거야? 오프닝. 응.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9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마무의 멍청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친구들과 싸운 뒤 화해하는 방법 귀여운 댕댕이 사진을 보내라 였습니다. 마마무의 문별 씨가 멤버들과 싸우고 화해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군요. 화해는 하고 싶은데 민망하니까 무슨 말을 거는 대신에 문별 씨가 키우는 반려견 사진을 쓱 보내면 멤버들 화가 풀린대요. 이 방법 괜찮죠? 저도 많이 씁니다. 네, 댕댕이 사진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화가 풀리고 네 그렇습니다. 마침 3911님이 성재형 요즘은 SNS에 개사진 왜 안 올려요? 그러셨는데 SNS에 올리는 개사진들은 전 세계 어딘가에서 서식 중인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댕댕이 사진들인데 그걸 올리면 좀 슬프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부터 제 강아지가 아닌데 남의 강아지 올리는 거.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올리고 있고 대신 보는 거는 엄청 보고 있어요 여전히. 공유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월요일 오늘은 노래도 듣고 퀴즈도 풀고 잘만 하면 상품도 우르르 쏟아지지만 잘못 풀면 월요병만 더 쌓인다는 그 코너 더덕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더방놈들의 더러움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이 오늘은 치킨을 사수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배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라와 있는 생록방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배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현대자동차, 노랑통닭, 한국토요타자동차,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마세라티, 우리은행, 현대자동차, 반올림 피자샵, 금성침대, 페인트는 제비스코, 봤지? 동양건설산업,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곡 소개 하나만 다시 할게요. 제가 오탈렌. 화사. 네, 화사. 아, 화사 네. 솔로곡이야? 네. 네. 제가 잘못해요. 앞에만 딸게요. 곡 소개까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4월 29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화사의 멍청이 첫 곡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찌가 뭐야? 이게 회사 이름인가? 회사 이름, 이름이 그냥 광고 이름이라서 광고에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바찌? 네, 이거 뭔가 추가된 거. 이미 있지, 그거랑 비슷한데. 바찌! 이런 건가? 바찌. 구찌. 바찌. 응? 바찌. 바찌인데? 이탈리아 거야. 바찌? 바찌? 아닌데, 여기 다, 여기 보면 신도시라는데요? 강남 신도시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몰 지사. 바찌? 쇼핑몰 이런 건가 보다. 전자발찌 아닙니다. 자, 프리저는 일단 빨리 녹음하겠습니다. 볼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6324님 요즘 TV 보면 여행 가고 싶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베라버니도 여행 예능 촬영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있나요? 라고 있습니다. 뭐 생각이 있죠. 예. 여행 예능 같은 경우에는 가만 보면 예능 잘 안 할 것 같은 분들 여행 예능은 또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유인책이 돼요. 예. 저길 가봐? 정글의 법칙도 그런 게 되고요. 네. 근데 뭐 그래도 일로 갔다 오는 것보다는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시기에 다녀오는 게 제일 꿀입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 있을 거고요. 네. 1523님 두 달 동안 8kg 뺐는데 5일 만에 3kg 쪘어요. 다시 뺄 수 있을까요? 너무 속상스. 예. 여기서 잘 끊어야 됩니다. 이게 바운스백으로 8kg 뺐는데 10kg 찌는 데까지 가는 게 아주 쉽거든요. 네. 제가 그 인생을 많이 겪어봐서 합니다. 여기서 진짜 잘 끊어야 돼요. 이형님, 자취생입니다. 봄맞이 대청소했는데 앞으로 한 달은 청소 안 하려고요. 원래 청소는 한 달에 한 번이죠. 인정? 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주 하기 때문에 매주 해보시면 또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예. 박성준님, 요즘 애들한테 보배가 뭔지 아세요? 보조배터리 줄임말이래요. 충격. 전 알고 있었는데요. 공부 좀 하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바삭바삭 잘 튀겨진 치킨 먹고 싶죠? 새콤달콤 매콤한 소스가 쫙 발려진 양념치킨도 먹고 싶죠? 땅 판다고 치킨이 나오진 않지만 노래를 열심히 들으면 치킨이 생깁니다. 더러움만 극복하면 공짜 치킨이 생기는 아주 특별한 코너 더덕 퀴즈 쇼! 배성재의 남매설이 떠돌고 있는 배폭스 동생 장폭스 장예원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아니 남매라고요 저희가? 지난 청취율 조사 기간에 네. 배성재 닮은 걸 콘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알죠.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SNS에 저를 태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싶었는데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태그 이 지우는 그런 옵션 있는 거 아시죠? 예. 지웠습니다. 아, 나를 검색했을 때 이 사진 뜨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그 옵션 지우기 버튼 눌렀습니다. 그렇죠. 장예원 아나운서의 그 SNS 팔로워면 네. 장예원 씨 계정에 들어와서 장예원 씨가 태그되어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네, 볼 수 있어요. 이게 딱 뜨더라고요. 태그 해제, 최신 기술을 썼다. 네. 본인한테 유리한 건 다 남겨놨죠? 유리한 건 남겨놓고 이건 바로 지웠죠. 그래요? 자꾸 이상한 거 태그하시는데 예. 태그하시면 제가 어차피 지웁니다. 그래요? 볼까요? 이야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싹 다 남겨놓고 이상한 거 없어요. 이야 예쁜 건 다 남겨놓고 이왕이면 예. 좀 좋은 것들을 남겨놔야죠. 와, 흑역사는 하나도 없네요, 태그된 거에. 아, 원래도 흑역사는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요? 야,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대단하군요.
해그 지옥으로 혼내주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와, 두렵네요. 이상한 거 싹 다 지웠군요. 아, 진짜 두렵네요. 예.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태그는 그 매너가 또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저도 네. 태그된 거 다 지워요. 아, 진짜요? 요즘. 왜 그러세요? 그 기능을 뭐, 요즘 알아냈어요. 뭐, 요즘 뭐 신경 쓰이는 예? 아, 그러니까 자꾸 있어요? 굴욕자를 올리는 분들이 네.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것까지는 제가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이런 거 검색하시고 관리하고 하시나 봐요, 배성자라서.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제 SNS에 태그하는 건 저의 익스큐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 지울 수 없도록 많이 올려주세요. 졸렬. 이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졸렬하다고 하신 분 있고, 배검열이라고 하신 분. 배졸렬, 장졸렬이라고. 아니,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예. 자신이. 아무튼 그때 막강 후보로 꼽혀서 거의 이미 사전조사에서 1위가 확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 배텐 유니버스 선수 보호 차원으로 예선에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아니, 그랬으면 지금도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조용히 넘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후 후폭풍이 너무 거셌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전 검열을 할 수가 있냐. 배텐 자체가 졸렬하다. 아, 네. 근데 이 사진은 1등 할 수 있죠. 네. 배장폭스 졸업사진. 왜 예선 탈락인지 해명하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이랑 이거 중학교? 저도 고등학교. 고등학교예요? 졸업사진이에요. 근데 반씩 얼굴 합성을 했는데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남매 같은 뭐 느낌. 이 아나운서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느낌. 그래요? 영혼의 단짝 느낌. 이상한 용어 쓰지 마시고. 엄마 보여드려야겠다. 투페이스라고 하신 분이에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엄마가 뭐라고 하시나? 다음 주까지 꼭 한번 들어서. 네, 제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진짜 놀랐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스브스의 취향을 알겠다. 네. 한결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죠. 이 상이 바로 스브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됩니까? 아,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네. 좋은 관상이다. 스브스 관상이다. 그렇죠. 자, 장려원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0823님, 예원 언니 팬인데요. 언니의 반존대 매력에 빠졌어요.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 잘 안 되던데. 반존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깔보면 됩니다. 그냥 타고났다. 그냥 처음부터 앞에 있는 상대를 내 밑이라고 생각하면 반존대는 쉽게 나옵니다. 아니, 네. 밑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가깝게. 그러니까 존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말을 섞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하지만 해야 돼요. 작년 와서는 그냥 반말을 하려다가 존대를 조금 섞기 때문에 그게 너무 됩니다. 반말하다가 아, 네. 이건 좀 혼날 것 같다 싶을 그쵸? 때 약간 존대를 하면 네. 되죠. 반존대 비법. 기본 디폴트가 존대면 안 돼요. 디폴트가 반말이면 반말로 시작해요. 존대가 섞일 수 있다. 네. 아니, 네. 근데 저는 그냥 웃자고 편하니까 하는 거죠. 상대방이 웃는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웃으시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예원 씨는 반존대가 아니고요. 존반대. 선배로 시작해서 반말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고 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장님한테도 약간 존반대 하나요? 사장님!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또 네. 자, 오늘 더덕 퀴즈쇼 시작할 텐데, 오늘은 음악 퀴즈. 주제는 응답하라 2012. 2012년 인기가요. 7년 전 인기가요입니다. 네. 장예원 아나운서는 12년에 뭐하고 있었죠? 저는 2012년에 딱 입사를 했죠, 10월에. 아. 아나운서에 합격을 한 게 10월이었습니다. 제가 장예원 아나운서 인생의 은인이 된 해군요. 그 트렌치코트 입고 커피 딱 사들고 멋부리면서 들어오셨던 그때 배성재를 몰랐지만 이렇게 파트너가 될 줄 생각도 못했죠. 몰랐으니까 생각을 못했겠죠. 아니. 문맥이 왜 이렇게 다 안 맞아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놈 취급했냐고요. 아니. 그때는 뭐 전혀. 귀인 행세 보소. 아, 근데 2012년은 사실 그 올림픽도 있었죠. 런던 올림픽도 있고 굉장히 SBS가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그때 또 제가 김민지 아나운서랑 풋볼 매거진 꼴 한창 할 때라 사이도 좋고 네. 또 소개팅도 슬쩍 이렇게 하는 그 네. 때라서 굉장히 또 저도 그 살이 안 쪘었고요. 되게 의미 있는 해네요. 예. 그때 작년 아나운서도 뽑고 뭐 품맥골도 잘 되고 예. 제가 12년 1월에 히말라야도 한번 갔다 왔고요. 아, 맞네요. 히말라야 갔다 온 다음에 살이 쭉 빠졌어요. 네. 근데 제가 그 2012년에 좀 어린 나이에 네.
그 최종 면접관이 되는 바람에 아~ 제가 이제 그 분위기를 일단 압도하려고 퍼거슨 같은 스타일 코트를 딱 입고 그 이런 전 기억나요 커피를 그 딱 들고 커피 딱. 그 제가 면접 봤을 때는 네. 그랬어요 같은 관광 버스를 타고 면접관이랑 수험생들 지원자들이 같은 버스를 타고 그 간다 그 합숙소로 합숙소로 갔습니다. 네. 그때 되게 불편했거든요. 어 같이 타고 갔어요 저희랑? 그런데 저는 그걸 생각하고 저 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 왔는데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로비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사팀 선배한테 네. 아니 학생 애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차로 먼저 갔어. 그래서 저는 그곳까지 아 그래서 커피 잔을 끝까지 들고 왔다. 거기 양평인가 가평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들고 오신 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설정은 왜 하는 거죠? 아 그냥 했어요. 왜? 예. 잘 보이고 싶었나요? 누구한테요? 그 학생들에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아닐 텐데 왜 들고 오시냐고. 잘 보여야죠. 왜 들고 오시냐고.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서도 아싸였다고 하신 분들이. 정답. 컨셉. 네. 자, 35세에 온 중2병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 특이하네요. 생각할수록. 네. 아무튼 2012년. 작년 안에서 인생을 바꾼 해 아닙니까? 그렇죠. 저에게 최고의 한 해였죠. 네. 누구 덕분이다? 배성재. 자, 더덕 퀴즈쇼 음악 퀴즈 진행을 너무 세뇌당했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 네. 자, 미리 신청해주신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미리 예고해드린 주제 응답하라 2012, 2012년 인기가요를 랜덤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콕 집어 얘기해주시면 그 부분을 1초간 들려드리고 어떤 곡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을 골라드릴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에도 못 맞히면 전화는 자동으로 끊깁니다. 그리고 오늘은 0초를 적용됩니다. 0초부터 10초까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노래를 마치면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문제를 잘 풀면 치킨을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요. 1단계 퀴즈부터 잘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땡겨봐요. 네. 1번에 연결할게요. 누나 오늘은 중간 노래를 다 들어야 될 거야. 이 상태는 이 사람하고 1분에 길게 따고 청취율 조사 그냥 끝났어. 왜요? 응? 아 네, 여기 써 있는 거? 청취율 조사 그냥 끝났죠? 끝났어. 듣고 계신 라디오 지금 꺼지신 거 맞으시죠? 네. 아 목 아파. 네. 1번입니다. 1번 잠깐만 여보세요까지 했고 도전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들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네, 저... 아, 저 혹시 사투리 좀 편하게 써도 될까요? 아,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아, 네. 아, 네, 저는 대구 사는 서른 남자고요. 네. 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가명은 광고킴. 광고킴이요? 예. 광고. 팀 어드버타이징 광고. 광고 쪽 일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제가 예전부터 쓰던 별명이라서요. 아 왜 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일을 하면서 전당 광고나 이제 POP 광고라고 있어요. 알죠.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 POP 광고라고 있는데 그걸 네. 만들면서 이제 사장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거든요. 아, 그때 생긴 별명을 오늘 닉네임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네. 아, 대구. 저 대구에 산 적 있어요. 네? 아버지 군인이셔서 대구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학생 때? 여기저기 이제 아버님 따라서 많이 돌아다니셨죠? 네네. 자, 광규킴이라고 하신 분인데 광고킴 맞으시죠? 광고 맞습니다. 광고. 애드버타이징. 네. 네. 아, 둘 다 TMI가 워낙 폭발해서 제가 진행을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텐 자주 들어주시나요? 아, 예. 물론 자주 듣습니다. 어. 언제 매일 들으시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뭘까요?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는데? 야외에 계신가 보다. 여보세요?
어디시죠? 아, 제가 지금 밖에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비행기가 다니는 기름옥이라서. 아, 예. 역시.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 어디, 어느 공항 있어요? 대구공항? 예. 어, 아~ 거기 왜 계세요? 예? 거기 왜 계세요? 살고 있는데요. 아, 네? 아, 비행기 날아가는 타이밍에 시끄러울까봐 잠깐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예. 아, 예. 아, 그 근처 사시는 거구나. 아, 비행기 소리가 좀 크게 들렸습니다. 저희 미리 꾹 하신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입니다. 아니시죠? 아니고요. 예. 활주로에 혹시 계십니까?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 그냥 밖에 계신 거죠, 지금? 아, 그럼 우리 그때마다 예. 끊어야 되는 건가요? 어, 그, 비, 아니, 예,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어, 비행기 그, 운항 시간을 다 알고 계시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세 대구 광고킴님. 네. 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준비가 되셨으면 치킨 상품권이 걸린 더덕 퀴즈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몇 분, 몇 초 지점 선택하시겠습니까? 1분 1초에서 1분 2초. 자, 네. 들려주시죠. 와,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그 가사가 들렸기 때문에 뭔가 아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요? 자, 2012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1분 네. 1초를 들으셨는데 제목 뭔가요? 샤이니의 셜록. 정답입니다. 네. 이거는 오. 정확히 들렸어요. 그래요? 그 샤이니의 톤과 그 리듬이 정확히 들렸기 때문에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이야.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저희가 치킨은 일단 한 마리 드리고요. 이 치킨을 한 마리 걸고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실지. 네, 빠르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빠르게 한 번 더라는 건 다음 비행기가 곧 올 것 같거든요. 비행기 오기 전에 네.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빨리. 네? 아니, 아니, 그냥 사실 계속 하세요. 그래? 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언니, 언니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조금 언니가 이거 조절하세요. 지금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해? 예, 괜찮아. 네, 안 들릴 것 같아. 네. 흘러내리는데. 괜찮을까요? 타고 들어가면은 또 그 화울린다.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예. 계속 기울어지는데? 아, 상관없어. 떨어질 괜찮아? 것 같아. 아니,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질 것 같아. 네.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은 어디를 골라보시겠어요? 어, 그럼... 두 번째 도전이니까 1분 2초 해보겠습니다. 1분 2초에서 1분 3초 구간. 네. 과연 이 부분에 또 가사가 나올지 이 구간 한번 들어볼게요. 와, 지금 진짜 되게 졸렬하지 않았어요? 아니, 붐식 PD가 네. 바로 이렇게 와. 아유. 어, 진짜 저 듣지 말아라 이 느낌. 이거 봤죠. 손목 네, 봤어요. 팍! 깜짝 놀랐네요. 진짜 그 계기판을 이렇게 옮겼어요. 팍! 네. 와, 진짜 지금껏 본 모습 중에서 타짜의 손이었어요. 어, 가장 빨랐어요. 와. 아, 이거 진짜 진짜 찍고 싶다. 제 눈보다 손이 빨랐습니다. 진짜. 와. 지금 나온 게 맞 나온 게 맞아요, 이게. 저 죄송하니까 한 번만 더 들려 드릴까요? 1초. 어떻게 아까처럼 가능할까요? 되겠습니다. 네.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아니요. 아,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예. 바로 이 구간입니다. 1분 1초에서 1분 2초에서 3초. 네. 네. 네, 기회는 두 번이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러면은 BTS의 남자 없이 못 살아. 아, 남자 없이 잘 살아. 남자 없이 잘 살아요? 네. 오, 맞나요? 남자 없이 잘 살아? 아닙니다. 네. 한 번 더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아무래도 그 가수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구간 선택하면 되나요?
네, 구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1분 5초? 네, 1분 5초에서 1분 6초 구간 들려드릴게요. 오, 이번엔 조금 넉넉하게. 와, 너무 많이 준 거 아닙니까? 네, 채팅창에 붐식이 졸식이 다 됐다고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조금 넉넉하게 지금 챙겨드렸습니다. 진짜 넉넉히 드렸어요. 자, 광고킴님 정답은? 3초 드립니다. 3 2 1 I love you. 네? 2NE1의 I love you. 2NE1의 I love you. 아닙니다. 아까 거의 뭐 서너 번 들려드려서 네. 맞추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광고킴님 저희가 룰을 설명드렸죠? 네. 네. 치킨 하나 따신 거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어떡해요. 두 마리를 노리다가 한 마리도 못 얻게 되셨는데 네, 그 도전 정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속상하네요. 사실 이 광고킴님께는 활주로 옆에서 그래도 네. 드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네. 채팅창에 눈은 웃고 있죠? 장난하면서 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 나 예. 보는 라디오 힘들어요. 장폭스 영혼이? 폭스 급 밝아짐. 네. 아니, 맞추시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붐식이 0마리 치킨이었습니다. 와, 붐식이 진짜 네. 너무했어요. 스브스의 자산을 지켜낸 웃음. 네. 장려원 아나운서 얼굴에 있고요. 자, 배리어 첨가됐고 2부에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붐경장 폭마다. 오빠 진짜 이렇게 하려고. 와. 너무했다. 아니, 이거. 아니 오빠 시작 전부터 손 잡고 있었어. 이렇게 하려고. 그거 있지. 이거. 그거처럼. 붐경장. 진짜 웃기네. 와.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하더니. 시사에서 세 번 준 거 처음이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들어. 두 번째 너무 초조했나 봐. 월클 스냅. 월클이었다 지금. 위에 한번 걸고 또 한번 노래도 한번 들어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 자 들어갈게요. 광고킴님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정답 발표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답 보아의 오리원 들어갈게요. 아 그 노래로 그냥 가는 거 아니구나. 네. 이거 발표 주시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코너 더덕 퀴즈쇼 장례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음악 덕후 퀴즈 주제는 응답하라 2012 2012년 인기가요를 네. 2012년에 아나운서가 된 장례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가 직접 고른 구간 1초만 딱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히는 음악 퀴즈인데요. 1부에 연결됐던 광고킴님 대구 그 공항 옆에 공항 계신 옆. 분인데 네. 너무나 슬프게도 두 번째 노래에서 떨어지면서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쉽게 맞추셨는데 예. 두 번째 때 치킨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 우리 붐식이가 정말 네. 손목 스냅으로 와 나쁜 사람 다 됐네요. 별명이 붐경장 됐고요. 네, 진짜 붐경장 폭마담한테 당했다라고 하신 분인데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보아의 Only One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싸늘하다. 붐기가 날아와 꽂힌다. 그러니까. 진짜 네. 이렇게 빠른 사람일 줄이야. 0.01초로 보였어요. 최고였습니다. 네. 숙대 나온 폭마다. 아니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죠. 네네. 저는 또. 예원이 급해봐봐. 네. 자 다음 분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녹음할 거니까. 커피야? 뜨거운 물 드릴까요? 아니 여보세요? 네 아름님이시죠? 네 저희 지금 바로 연결될 거고요. 오 네, 시간이 없네. 드릴게요. 되겠어? 네 할 수 있어. 연결되세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27살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한아름이요? 사는 아름씨. 아름씨 어떤 일 하고 계시죠? 27살이면 학생이신가요? 아니, 아니요. 저 졸업했고 네. 허니슬직하고 있어요. 아, 예.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중년.
아, 3년. 그럼 그전에는 다른 일 하셨던 거예요? 네, 그전에는 제가 세대 나와가지고. 오! 그, 체육 관련 쪽 일을 계속 했어요. 오, 오. 헉, 멋지다. 체육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전공하셨어요? 저는 원래 공부 좀 오래 했었는데 학교는 그냥 일반 체육으로 갔어요. 뭘 하셨다고요? 아, 검도? 검도? 우와! 아~ 검도가 진짜 집중의 스포츠잖아요. 예. 몇 단이세요? 어, 제가 2단이에요. 와. 2단? 최대 아름이 누나라고. 네. 와. 야, 검도 2단이면은. 멋지네요. 그, 뭐, 조심해야겠네요. 뭐, 웬만한 스포츠는 다 잘 하시는 건가요? 필요한 농구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못해요. 아, 근데 스포츠 쪽 어쨌든 공부하시고 하셨으면 배디 잘 알고 계셨나요? 어떤 거요? 배디, 배디. 어떤 거라니요? 네. 저요, 저. 배성재 아나운서요. 아, 배성재 네. 이름을 잘 몰라. 아, 네네. 네. 아, 배성재 아나운서 아셨나요? 그럼요, 네. 저 원래 배텐을 자주 들으신 거예요? 자주는 안 들었고 네. 제가 원래 그 이거 노래 맞추는 거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 제가 이제 듣가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뭐 노를 아, 그 월요일에만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요 10시에 알겠습니다. 아, 얘기하셨어. 시간이 되면 듣고 아, 그럼요. 아니면 안 듣는다. 저희 쿨한 라디오입니다. 시간 되실 때만 들어주시고요. 아름 씨 제 스타일이네요. 네. 자, 그 검도 2단이라고 하니까 네, 붐식이 머리 조심하라고. 아, 잘해야겠어요. 머리 깨러 온다고 하신 분들 있고. 오늘 붐식이. 네, 채팅창에 그 남친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 네, 있어요. 아. 다들 스겜? 말을 잃었어. 네. 채팅창에 신의 손목을 보여달라고. 신의 손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 아, 붐귀 오늘은. 네, 붐귀. 자, 어떤 노래, 어떤 구간을 들려드릴지 구간부터 골라주시겠습니까? 1초에서 2초 할게요. 아, 오늘은 아, 0초에서 10초까지는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웃음 보니까 왠지 1초 노래들을 다 외우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은데 10초 네.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0초 룰을 저희가 적용합니다, 오늘은. 10초 되나요? 10초에서 11초 구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구간을 들려드릴게요. 아, 아, 이거 어떡해. 가사가 없어. 자, 음만 띡 나왔는데요. 아름씨,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일까요? 3초 드립니다. 3, 2, 샤이니의 샤이니의 아~ 셜록 샤이니의 셜록 저 좀 전에 아~ 그 연결됐던 그래요. 분이 1부에 풀었던 정답이 샤이니의 셜록이 있었는데 아~ 아, 아쉽게도 그 부분을 못 들으셨나 보네요. 대기하시느라고 아름씨 네, 다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또 노래 한 곡을 짧게 불러주시면 기회 한 번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12년에 카라를 되게 좋아했어서 네. 카라의 12년 노래 카라의 12년 노래 네. 어떤 노래죠? 판도라요. 판도라, 판도라. 네. 네. 들어볼까요? Close to you and close to you. 모든 걸 다 줄게. 내가 보이니 close to me and close to me. 가져가. 왜? 왜요? 마지막에 나가 너무 좋았는데 왜 땡 하신 거예요? 아니, 노래는 좋은데 네. 그냥 땡. 아. 아름 씨, 아니 저희 채팅창에 민주적으로 그 땡을 치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름 씨는 예. 앞으로도 배디 싫어하시겠네요. 예. 월요일도 안 들으시겠네요 이제. 예. 자, 기회 한 번 남았습니다. 어떤 노래를 아니 어떤 구간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전 거랑 같은 건가요? 같은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은
1분 1초에서 2초 할게요. 1분 1초에서 1분 2초 구간 들려주시죠. 와! 이번엔 좀 세게 나왔습니다. 짧긴 하지만. 아, 채팅창에 배성재 안전모 쓰고 출근하라고 헬멧 쓰고 다니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자, 내일 다 그 안전모 쓰고 출근하도록 할게요. 제작진들. 아니, 검도 배우시면 머리보다 이 다른 데가 더 위험, 뭐, 다른 데도 팔이나. 충분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노래입니까? 에일리에 보여줄게. 에일리에 보여줄게. 한 소절 가능하신가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자동이네요. 정답입니다. 와, 아름씨. 딱 한 번 뒤에 남았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에일리를 네 골라내셨습니다. 오, 네. 축하드리고요. 노래도 바로바로 나오네요. 시원하게. 네. 치킨 한 마리 획득하셨고요. 한 번 더 도전하시겠습니까? 안녕. 아~ 아, 한 마리로 끊으시겠다? 우리 검도를 하는 아름씨 도전 없나요? 아~ 한 번 더? 검도도 한 방이라서. 아, 한방이다. 검도가 한 방이래요. 알겠습니다. 역시 딱 그 또 손절할 타이밍을 아셨는데. 네. 자, 배텐 들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한아름씨 앞으로도 남친과 배텐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을게요. 네. 자, 조금 전에 한아름씨가 정답으로 맞히신 에일리에 보여줄게 듣고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광고 전에 어떻게 알았지? 보여줄게! 여자 목소리 딱 듣고 하신 것 같은데. 파워풀한 여자 목소리. 파워풀한 여자 목소리. 잘 골라셨어. 준비를 하셨네. 그러니까 이것만 월요일만 들으신다고 했잖아. 노래 맞추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굿. 대단하시네. 노래가 너무 많아서 안 보인다. 보여줄게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2012년에 좋은 노래 진짜 많았다. 다양한 노래. 벚꽃 엔딩이 이때 나온 거야? 진짜? 그렇게 오래됐어? 꽃송이가 훨씬 좋아했는데. 일렉트릭 쇼크가 이때 나온 거야? 오. 이거는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더 옛날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치스타 나 혼자 러빙 유가 이때 나왔구나. 러빙 유. 자.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뒤에 거 한 명 더 연결할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배성재 10. 월요일 코너 더덕 퀴즈쇼 장리원 아나운서와 응답하라 2012 2012년 이 노래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뭔가요? 예? 이. 예. 아, 프로도 가끔은 말이 살짝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급해서. 넘어갈 수 없죠. 시간 맞추기가 그래서. 애매해서요. 네. 자, 오늘 연결된 분들 중에서 한아름님만 치킨 한 마리를 들고 튀셨어요. 먹튀. 진짜 튀셨네요. 예.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뭘, 뭐가 좋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털리고, 네, 털리고, 지금. 네, 여보세요. 네, 소리님이시죠? 네, 제 배텐이고요. 지금 바로 연결할게요. 우이 목소리. 굉장히 사무적인데? 연결할게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사는 24살 함소리입니다. 24살 함소리씨. 근데 네. 뭔가 그 24살의 톤이 아니지 않아요? 44살 같아요. 24살 맞습니다. 44살 아니에요? 44살? 24살? 네. 이름이 함솔희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 약간 그 뭔가 예쁜 이름이네요. 네네. 아, 네. 그 오해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24살. 그럼 지금 대학생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12년에 몇 살이셨죠? 2012년에 17살이었어요. 그러면 한창 공부하면서 음악 많이 들을 때네요. 네, 8시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저기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아, 네, 갔다 왔습니다. 오! 주특기는 뭐죠? 저 주특기는 통신병이었습니다. 통신병! 통신학교 네. 나오셨어요?
아니요, 중대 개원하면서. 아. 네. 이 저랑 연관성이 있을 뻔 했는데.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그래요? 아쉬워요, 그럼 뭐. 예, 통신학교였으면 제가 장군, 네. 통신학교장님을 모셨거든요. 아, TMI 아닌가요? 예? TMI 아니에요? 이분들 다 외워요. 아, 예. 제 군번만 모르지 다 알고요. 자, 아무튼 함소리님. 네. 그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모쏠이신가요? 네. 모쏠이? 그죠? 모쏠이로 가야겠네요, 모쏠이. 채팅창에 모쏠이로 가자고 하신 분들 많거든요.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모쏠이. 예. 자, 수하시네요. 오늘부터 함소리 아니라 모쏠이.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군이라고 굉장히 챙겨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치킨 한 두어 마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자, 모쏠이님. 네. 구간 선택 먼저 갈게요. 어느 구간 들어볼까요? 30초에서 31초요. 30초에서 31초 구간. 노래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요. 지금 네. 시험이 내일 끝나서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네. 할게요. 30초에서 네. 31초 구간. 네. 2초 같은 1초였죠? 좀 많이 졌네요. 넉넉하게 들었습니다. 아까의 스냅은 보여주지 않고. 네. 3초 같은 1초 주라고 한숨 더 뜨는 분들이 있는데요. 들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아예 안 들렸는데. 아, 아이고. 어떡해요. 예. 자,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들려주시죠. 모쏠이시니까. 모쏠이님께 다시 한번 드리죠. 누가 4초 줄 거예요? 자, 지금 스냅 봤어요? 지금 뭐야? 지금 뭐냐면 올라갔다 내리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정말 짧은 기간에 일어나가 내렸어요. 뭐예요 이거? 4초 아닌가요? 예. 자, 낭낭하게 드렸습니다. 모쏠이님 맞춰보시죠. 네. 이거는 진짜 드렸는데 다 드렸어요. 자, 3초 드립니다. 3초 드립니다. 3. K-Will의 네가 필요해. K-Will의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요. 왜요? 아니요? 아니 왜요? 진행자 시키는데 아니요? 들으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아 그렇죠. 네가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합니까? 너가 필요합니까? 정확히 네가 너가 니요. 네가 필요해. 정답입니다. 와 맞추셨어요. 네. 아 네네네. 채팅창에 지금 니니니니니니니 오고 있어 도와주려고. 니가 네. 필요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채팅창 보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치킨을 한 마리 획득하셨는데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네 계속할게요. 역시 모쏠이님. 채팅창에 모쏠아 먹티에 어차피 혼자 먹을 거잖아라고 이미 늦었습니다. 예. 모쏠이님은 예.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예. 두 마리 가시죠. 혹시 노래 한 소절 하시면 저희가 남자에게는 거의 기회를 안 드리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아, 좀 듣고 싶어요 모쏠이님. 어떤 노래? 예. 그렇긴 한데. 네. 어차피 한번 들어서 못 맞추나 두 번 들어서 못 맞추나 똑같을 것 같아서. 이 친구 참 단호하네. 어린 예. 친구가 강단이 있네. 모쏠은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자, 이런 강단이 있네요. 옳게 된 친구다. 옳은 친구. 선명하다. 네. 단호하네. 합격! 이라고 하신 분들 많고요. 합리적 두더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무지네요, 아주. 자, 모쏠이님. 이번엔 어떤 구간 골라보시겠어요? 이번에도 30초에서 31초요. 30초에서 31초 구간 이번에도 네. 가사가 있을지 자 들려주시죠. 뭐? 아 장난해? 아니 뭐 거덜나자는 거야 지금 제작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 못해 같이. 이게 2012년 노래군요. 아니 우리 제작진들 네. 정신 안 차리네 똑바로. 자 뭐죠? 버스커 정답! 네. 정렬하면서 저기 SBS 자산이라고 네.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또 장폭주라고 자 맞추셨습니다. 장폭스 재무팀인가요? 아니 네. 심했어 이번에는. 자 모쏠이님 혼자 두 마리를 먹을 수 있는 두 마리 치킨을 획득하셨는데 어떻게 한 바퀴 더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한 바퀴 더 가면은
떨어져도 한 마리 받는 건가요? 아니요. 0마리예요. 근데 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입절 하겠습니다. 아, 아 입절. 아쉽네요. 모쏘리님. 모쏘리님 축하드리고요. 두 마리 어떻게 누구랑 드실 거예요 그러면? 혼자 드셔야죠. 제가 좋아하는 유경이라는 친구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아 친구 이름이 유경이라고요? 유경입니다. 유경. 아 유경. 여자예요? 여자분? 어허. 아 썸 타는 관계 아니면 유경 씨는 전혀 모르는? 아는데 썸은 아닙니다. 아는데 짝사랑인가 보다.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수리님 수요일 코너 아시죠? 수요일로 오세요. 네. 제보하겠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연결돼 감사드리고 배텐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또 그 와중에 유격이라고. 유격은 무슨 남자끼리 유격이라고 붙여. 아니, 진짜. 아니 그럼 뭐 혹한기도 있나? 혹한이도 있고. 아, 생각했는데. 아, 유경 씨였군요. 유경 씨였습니다. 네. 자, 오늘 장리원 아나운서도 함께했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나도 하다가 이게 나도 하다가 자 여은아 너 이거 갖고 다니네? 아니, 서리철 아니 내가 왜 이거를 뒤집어 놓은 거야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뜬 거야 서리철로 만들어줄까? 아니, 아니. 양쪽 양면 만들어줄게 이렇게 언제든지 코팅할까? 아 이거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건데 선배님 액자 하나 해드릴까 이거? 이걸로 뚠티 2호 만들자는 거? 아, 진짜. 마음에 드나 보네. 끝곡이.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게 12년 거 아니죠? 그치? 네, 그냥, 아니, 그치? 그냥 긴 네. 걸로 뽑네. 자, 배우겠습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장리원 아나운서와 함께 더덕 퀴즈쇼 2012년 음악 퀴즈를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어떤 퀴즈 준비되어 있나요? 자, 다음 주에는요. 자. 어디죠? 다음 주는 영화 퀴즈고요. 어린이날 다음 날이라서 어린이날 특집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된 기분으로 열심히 영화 보시고 참여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주토피아를 달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네. 자, 배성재 텐 끝인사는 장리원 아나운서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곡은 윤종신의 존니 보내드릴게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책 만나야 되지? 네. 책 만나서 긴 거 들었다. 가져가야지. 가져가는 거야, 폐기하는 거야? 우리 위에 파색이 있는 거 알죠? 엄마 얼굴, 보여줄 거야. 내 얼굴을 갈아버리겠다고? 내 엄마 보여줘볼게. 내 얼굴이자 선배님 얼굴인데요? 선배님 내 얼굴도 있는데? 엄마 뭐라고 하시나 얘기해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슬퍼하시겠지. 사실이야. 끕니다. 네, 갖다 붙여도 되지? 갖다 붙여도 돼? 네네. 괜찮아요. 나 너무 나.